업황이 바닥을 찍든 찍는 단계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기본적인 PBR은 1.25배가 된다는 것. 디램에 대한 우려는 크게 그렇게 하지는 않아도 되는 상황까지 도달은 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문제는 낸드라고 했어요. 재고에 대한 부분이 개선이 되면서 그쪽의 데이터 또한 이제 정상으로 되돌아가질 거예요. 절대 다음번에 이게 반복됐을 때 안 놓쳐야 되겠다라는 게. 자, 일단 SK하이닉스 오늘 리포트가 좀 새로 나왔죠? 네. 그거 집중적으로 좀 보면서 SK하이닉스 투자 전략 네. 한번 좀 이야기 나누죠. 우리가 IT 쪽, 특히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나머지 종목들을 볼 때 내년에 일단은 실적에 대한 예상치가 처음에는 한 4천억 원 정도 이익 발생 이렇게 되어 있다가 이제는 조정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각 증권사에서 적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한 5천억 원 적자까지 이야기가 나왔고 2024년 같은 경우도 이제 실적에 대한 조정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보자고 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각 증권사의 리포트 안에서 목표 주가를 하향하는 타이밍을 보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자,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11만 3천 원으로 하향을 한다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보는 겁니다. 자, 왜 그러면 11만 3천 원으로 기존 대비 7% 하향을 했냐라고 하면은 그 12개월에 해당하는 이 수치, 우리가 장부의 수치 같은 경우 89,978원이 나옵니다. 89,978원. 이 안에서 목표로 하는 PBR, 지금 비록 PBR 같은 경우가 1배가 안 되는 구간이긴 하지만은 1.25배까지는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시각으로 목표가를 11만 3천 원으로 열어놨어요. 그러면 이 12개월에 대한 수치는 4분기 적자 전환 부분과 2023년 적자폭 확대, 4분기부터는 내년부터는 또 적자가 나오는 거죠. 올해 4분기 내년 적자 확대로 기업 실적이 낮아지는 것을 반영해서 목표가를 낮춘 거고, 근데 왜 1.25배를 줬냐? 예? 그러면 이 부분 사파이어 레퓨지 출시, DDR5 출시로 인해서 서버 DRAM 수요 증가 기대감이 확대된 2022년 초의 PBR이다. 올해 초 주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초 주가를 살펴보면 월봉 기준으로 13만 2천 원대였어요. 13만 2천 원, 저가가 11만 원, 여튼 뭐 10만 원 이상대의 주가들. 이때는 이제 DDR5에 관련된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이 되기 시작한 뭐 그 논리로 일단은 리포트를 쓰셨습니다. 목표 PBR 1.25배, 작년에서 올해 넘어오는 단계에서 예상되는 실적 안에서 대입을 해준 1.25배 같은 경우가 주가가 11만원에서 13만원이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건 SK하이닉스가 바닥을 찍고 실적이 바닥을 찍든 업황이 바닥을 찍든 찍는 단계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기본적인 PBR은 1.25배가 된다는 겁니다. 1.25배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가능하다라는 점에 시각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겠고요. 자, 4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8조 4천억. 이제 4분기부터 적자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4천억 원 영업 적자로 일단 예상을 하셨어요. 4천억 원 적자. 그 다음에 내년 같은 경우 내년 매출액 영업이익은 기존 대비 12.4%, 170.5% 하향한 5조 3천억 원 영업 적자. 5조 3천억 원. 자, 5조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네요. 영업 적자 내년. 자, 삼성 증권의 리포트에서도 5조 정도의 영업 적자를 예상을 했습니다. 2023년은 이렇다는 말이고요. 자, 이제 두 가지 파트로 나눠서 보는 겁니다. 자, DRAM은 ASP가 가장 낮아지는 가격이 낮아지는 내년 2분기에도 BEP 이상을 유지할 것이다. 자, BEP 이상을 유지를 하려면 가격이 낮아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만큼의 생산을
이제 조정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BEP상을 유지를 한답니다. 시장에서는 D램에 대한 점에 우려가 많았는데 시각이 조금 다른 거네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이 뭐냐면 우리가 우려하는 SK하이닉스의 증자, 업황 부진 이러한 요소 같은 경우는 D램 기준에서는 가격대에 맞춰서 생산을 조절하면서 어느 정도 이익에 대한 우려 없이 커버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 문장을 통해서는 알 수 있어요. 실제 팩트이나 합니다. 그래서 D램에 대한 우려는 크게 그렇게 하지는 않아도 되는 상황까지 도달은 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문제는 낸드라고 했어요. 자, 낸드 같은 경우가 128당, 그러니까 단수가 올라갈수록 이게 고도화된 기술이고 쌓을 수 있는 층이 더 늘어나는 거죠. 양산 성공으로 작년 말 흑자 전환했지만은 가격이 떨어지고 솔리다임 영향 있죠. 지금 여기에 충당금을 쌓아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3분기부터 적자로 돌아섰다. 내년에 업황 반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낸드는 연간 적자를 지속할 거다. 가격 떨어지고 재고자산 평가 손실 규모가 확대되면서 영업이익에 부담이 될 것이다. 네, 그러면 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쌓으면은 실제 떨어낼 때 충당금 이슈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비용 이슈의 발생 가능성 존재를 합니다. 비용 이슈. 자, 여기에서 결론은 어떻게 냈냐면 자, 결론. 우리가 헤드라인을 보고 언제나 결론을 보자고 말씀드렸어요. 자, 안 좋다. D램은 버틸 수 있는데 낸드 여기에서 일회성 떨어내야 되는 거 있을 수 있다. 고려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거죠. 예. 자, D램 업황 개선 시그널을 기다려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현재 주가는 산업과 기업의 리스크가 이미 반영되어 있다. 그렇죠.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 메모리 공급사들이 적극적으로 공급 조절에 나서고 있는 점도 긍정적이다. 네, 감산 부분, 이 부분을 한 문장으로 녹여내신 겁니다. 자, 내년 실적 전망 하향 조정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지만 한 번 더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주가 같은 경우가 먼저 선행해서 움직이는데 우리가 실적에 대한 추정치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적의 하향 조정과 증권사 목표치 가격대가 떨어질 때 이때가 첫 번째 바닥이 될 수 있다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 상황이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 완료는 안 됐어요. 왜냐하면 다른 증권사 일부 같은 경우가 아직은 뭐 흑자라든지 그런 시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면을 좀 문장으로 쓰신 거고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낮은 점을 감안하면 추가 주가 하락의 가능성은 낮다. 거의 다 왔다라는 얘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단 올해 연말 같은 경우 고객사들의 재고 조정이 이어지면서 업황 개선의 시그널을 보기 어려울 것이다. 자, 우리가 뭘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반도체 산업 안에서는 자, 재고가 쌓여있고 지금 소위 말해서 40주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 주기 같은 경우가 이런 식으로 역사적으로 만약에 재고가 이런 식으로 늘어난 상황이면 뭐가 발생할 수 있냐면 자, 여기에 많이 다루는 ASP라는 점, 자, 가격, 그 다음에 재고 이게 있는데 유지되는 상황에서 데이터가 어느 순간 재고도 툭 떨어지면서 가격이 같이 떨어지는 게 있어요. 그런 게 한 번, 두 번 더 나오고 나서는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그때 뭐 D램이든 낸드 가격이든 갑자기 확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재고가 그때 한두 번 같이 빠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 가격이 다시 올라와요. 재고가 다 털린 거죠. 쥐고 있던 고객사들 같은 경우가 못 버티다 보니까 저가로 이거를 내놓은 겁니다. 근데 한 번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고 지금 한 두 번 정도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한 발 더 하이닉스 IT 쪽의 바닥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두 번을 기다려보는 겁니다. 기다려보는 거고 자, 4분기까지는 올해 수요 감소와 주가락을 이끌었던 중국 제로 코로나 정책이나 원달러 환율 상승 등 매크로 불확실성도 아직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뭐 이것은 해소 서서히 되고 있고 매크로 같은 경우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내년 1분기부터 D램 가격 하락의 인하율이 줄어들고 업황 개선 기대감이 확대되면 주가는 반등을 시작할 것이다. 자, 여기에서 내포해놓은 게 뭐냐면 그 되게 딱 하이라이트 되는 부분을 잘 쓰셨다는 게 뭐냐면 여기에 답이 다 있어요. 여기에 답을 다 쓰신 거거든요. 자, 목표가 같은 경우 이 부분은 중요하지 않아요. 더 내려갈 거예요.
뭐 10만 원 이하, 9만 원 내려오면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 10만 원 깨지는 목표가가 나온다. 이제는 그러면 뭐 암흑으로 가는 반도체 업황 그게 있으면서 그때 반등이 나옵니다. 언제나 그래왔고. 그러면 자 마지막 결론 대입해 볼게요. 이 가격대 89,978원 여기에서 현재 할인할 수 있는 PBR대를 할인만큼 계속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난 지금 구간에서 하이닉스 5조 적자의 가능성 그 다음에 근데 그 부분은 뭐 비용은 캐펙스를 줄여서 감당이 가능하니까 밀릴 수 있는 현재 PBR 구간 자 시스템 리스크가 없다는 점을 감안을 해보면 한 0.85배, 0.8배 정도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메모장을 열고 89,978 여기에서 0.85 0.8 이 구간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76,481원 이게 72,000원 정도 나와요. 그러면 왜 제가 76,000원을 얘기를 하는지가 여기에서 일단 우선은 나오는 겁니다. 안 좋은 요인들을 반영하고 할인까지 대입을 했을 때 빠질 수 있는 가격은 이 정도 가격이고 자, 더 극단 이 구간 때 가격은 어떻게 올 수 있냐면 우리가 여태까지 봐왔던 하이닉스의 그 밴드의 하단 같은 경우를 이탈하게 되는 가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점은 저 76,000원부터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 업황이 돈다라는 시각이 있으면 여기에서는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거고 이 가격이 와서 만약에 이까지 밀린다고 하면은 이제는 아주 적극적인 매수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좀 정리를 하면 네. 앞으로 여러 가지 목표 주가 하향 뭐 이러저러한 것들로 인해서 안 좋은 그 소식이 계속 나올 것이다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요. 네. 업황은 더 안 좋아질 것이다라는 암울한 리포트가 또 나올 것으로 기대? 그럴 거라 예상을 하고 네. 그렇다면 지금 어느 정도 가격대면은 본격적으로 매수할 만한 가격대? 저는 76,000원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6,000원대. 네. 네. 그럼 지금 오늘 지금 주가가 얼마죠? 지금 79,000원, 3,000원. 그럼 거의 뭐 지금서부터 분할 매수하는 관점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해야 되겠네요. 조금 빠르게 접근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단행을 하셔도 됩니다. 예. 여기에서 3,000원 정도면은 한 3, 4% 정도 더 싸게 살 수 있는 거? 네. 그때는 진입을 하는 겁니다. 해보는 거고 틀리면 제가 틀리면 틀리는 건데 시간이 지나면 결과는 나올 거니까. 예. 시간이 네. 지나면 결과는 나올 거니까. 그러면 요거는 좀 우리가 좀 희망회로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 오를 든다고 했을 때 이거는 네. 지금 트레이딩 관점은 아니잖아요. 네. 투자의 관점이니까. 네.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까지 들고 가고 매도의 시점 그러니까 가장 좋을 때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될 텐데 네. 그 시점이 어느 정도일 거고 그다음에 예상하는 우리 매도가는 어느 정도를 기대해 볼 수 있는지 가봐야 하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 과거의 데이터를 대비해서 내년 중반 정도 수준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반 뭐 많이 늘어져도 말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기본 13만 원 그 정도 구간을 생각하고 있어요. 기본 13만 원. 네. 네. 기본 13만 원에 대한 점은 뭐 우리가 이 수치를 굳이 대입을 하지는 않을게요. 뭐 1.3배, 1.5배 이 정도 수준 대입하면 어차피 나오는 수치가 그 정도 가격인데 업황 돌면서 돌기 전에 먼저 반등이 나올 겁니다. 갑자기 언제 그랬냐는 듯 하이닉스를 사람들이 막 사겠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 어떤 의견들이 있었냐면은 잠시만요. 아, 이 미어캣이군요. 미어캣으로 읽어야 된다. 뭐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이것도 좀 관점이 있어서 근데 그 지금 우리가 과거의 데이터를 봤을 때 제가 이제 지난번 노근창 센터장하고 인터뷰를 해보니까 네. 과거의 그 패턴하고는 이번이 약간 좀 다른 게 네. 어쨌든
그 낸드를 인수했잖아요. 네. 인텔에서. 네. 거기에 대한 대금 지급이라든가 네. 이러저러한 그러니까 현금에 대한 지급 부분서부터 해서 리스크가 좀 더 커지지 않았느냐. 네.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계산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은 어때요? 맞습니다. 그 점을 고려를 해야 돼요. 고려를 해야 되고 그 비용에 대한 이슈는 발생 가능합니다. 예, 발생 가능한 점을 다 감안하고 포함을 시켰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네. 그게 다 아까 리포트에도 나왔듯이 요소들이 다 반영된 것이 지금의 주가라고 네. 본다. 네, 좀 이게 숨겨서 녹여내나갔고 제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같이 말씀을 드린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녹여낸 논 부분은 뭐냐면 이제 이런 부분들. 예. 솔리다임 얘기하면서 뭐 재고자산 평가 손실, 나머지 확대될 수 있는 비용 그 부분을 여기에 함께 이 금액보다는 더 큰 거죠. 더 큰데 좀 녹여놨습니다. 그게 현실화되면 뭐 아까 그 언급드린 가격 이 정도까지 또 가는 거죠. 네. 이슈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좀 볼 수 있다. 근데 그 얘기 지난번 노근창 센터장 얘기 들으니까 네. 중국에서 네. 모바일은 지금 팔리기 시작했다. 네, 그러니까 네.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다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네. 이제 문제는 고객사들이 네.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적정 그 재고 수준을 네.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했을 때 네. 뭐 저 예전 작년까지는 성장에 대한 고민들 때문에 물량을 확보하느라 이게 좀 늘어나긴 했는데 네. 적정 재고가 됐어도 지금은 생존을 걱정해야 되는 때라 현금에 대한 유동성을 지고 있고 싶어서 네. 100이 80, 70 뭐 이런 식으로 내려와도 네. 주문을 안 한다. 네, 이게 맞습니다. 이제 지금 문제 핵심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네. 이러한 상황이 달라진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이런 상황이 유지가 된다고 했을 때도 그러니까 고객사들의 그 주문이 정상적이 되지 않는다 해도 지금 이야기하신 어떤 시나리오 이것이 지속이 될 거다라고 보시는지 아마 그 내년에 이 재고에 대한 재고에 대한 부분이 개선이 되면서 그쪽의 데이터 또한 이제 정상으로 되돌아가질 거예요.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좀 묶여 있는 게 더 지속이 될 수 있는 거죠. 주가 같은 경우 반등이 더 느릴 수 있고. 네. 그 얘기는 중국의 그 제로 코로나 방역 완화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경기 부양책들이 뭔가 가시화되고 네. 그것이 결국은 그 단에서의 기업들의 그 투자 마인드를 정상화시키는 요소가 될 것이다. 네, 맞습니다. 네. 그것이 하이닉스의 정상화로 가는 네. 삼성전자나 이 계기가 될 것이다. 네, 맞습니다. 결국 중국계에 달려 있는 거네. 중국 쪽 중국이 다 해줄 수는 없지만 풀어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우리 가족분들 이러한 부분이 있다는 거 한번 잘 참고하시고 의견은 아마 다 다를 거예요. 뭐 네. 6만 전자란다. 6만 원대 그 가격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사실은 모르죠. 이건 지나봐야지 아는 거고. 네. 단지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히 그 예전의 주가를 회복할 수 있는 모멘텀은 있고 밑에서 더 빠질 것이냐 이에 대한 어떤 공포심? 네. 네, 이거와 이제 네. 싸우는 이제 투자자들의 구간이 되는 거죠. 네. 더 싸게 살려고 기다릴 것이냐? 그 구간이 과연 올 것이냐? 또 과연 지금 이걸 사야 되느냐 하는 공포심과의 싸움. 네. 하여튼 여러 가지 것들. 네.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있는 지금의 주가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어려워요, 투자는. 네, 네. 그렇긴 한데 저는 비관론도 아니고 긍정론도 아니고 시장은 매일 열립니다. 하루하루 달라요. 당장 내일 뭐 9.11 테러같이 사태가 발생하면 주가는 폭락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다른 시장이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전략이라든지 그런 건 세우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장의 현상을 계속 봐왔고 지금 과거가 반복되지는 않지만은 사이클은 반복이 돼요. 산업 안에서 사이클은 반복이 되고 그러면 우리가 과거의 플레이를 실제 해왔고 그 안에서 돈을 벌어봤고 이거를 찍어봤고 그 안에서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어요. 이 데이터, 이 안에서 고민들. 그런데 그런 경험 안에서 몇 가지 제가 한 10가지 정도가 있는데 절대 다음번에 이게 반복됐을 때 안 놓쳐야 되겠다라는 게 이번 IT 사이클입니다. 네. 그러니까 더 하락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그 가격대 7만 원대 중반에는
사 들어간다, 더 네. 하락한다 해도 사 들어갈 만한 매력 메리트가 있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걸로. 네. 근데 지금 이런 의견들이 좀 나와요. 그 낸드 플래시 관련해서 네. 혹시나 물적 분할 띄어내는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지? 아, 띄어내주면 더 감사합니다. 오히려 SK 하이닉스에는 그 적자 네. 지금 뭔가 리스크가 좀 덜어진다 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더 좋습니다. 아, 네. 더 좋은 상황으로 봐야 된다. 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우리 이성웅 이사님의 의견이니까요. 네, 한번 잘 참고하시고 네, 앞으로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네, 지켜보면서 또 뭐 직접 투자를 하실 수도 있고 네. 관찰자의 입장에서 또 하나의 경험, 간접 경험과 또 시장에 대한 이해력을 키우실 수 있는 실력을 키우는 계기로 삼으실 수도 있겠죠.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한 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